샬롬 주신 정교 목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제목을 매일 기막힌 깨달음으로 좀 정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여러분과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정과 영성에 대한 이제 우정과 영성 하면 이제 또 친밀함에 대한 개념도 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정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제 이 우정과 영성이라는 개념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이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련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집중해서 이렇게 수련하는 것만 그것은 이제 수련이죠. 훈련이고 그것도 영성인데 이게 사막이라든지 이제 예전에 3에서 6세기에 사막교부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야 뭐 이제 그런 세계는 사막이 우리나라는 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사막이라든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막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것은 영성의 한 흐름일 뿐이지 그런 독거 행위가 기독교 영성의 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이 영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걸 다 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영성은 여러분 영성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성은 도피가 아니다. 도피하는 건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또한 도피나 회피가 아닌 직면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찔림도 있고 은혜도 있고 회복도 있고 찔려야지. 고통에서 회복돼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도피나 회피가 아닌 직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모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세명상의 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을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방법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 목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상당히 인사이트를 주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제가 계속 말하는데 제자도라고 지금 디사이플십 제자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자도의 길을 먼저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제자를 찾아 또 제자를 삼아가는 것 그게 제자도죠. 우리 영성 가들에게도 이게 항상 자기 제자를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영성가냐면 내가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것을 내 제자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제 행복한 영성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자를 찾는 것은 머튼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찾는 법이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나요? 어떤 사람을 교제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 2차적 목표,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적 목적은 뭐,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제자 삼음을 통해서 함께 영성의 길을 더불어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은 우정을 기본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정이잖아요, 우정. 그래서 우정을 나누는 것을 흔히 우리는 친구라고 하죠.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는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의미 없는 존재로 느낀다면, 오랫동안 알았는데 큰 의미를 못 느낀다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또 대화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네 인생에 가장 절실한 친구가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친구 혹은 동지 같은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친구들을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리라고 믿는 마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며 공유할 친구가 하나씩 늘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 또 삶의 동역자, 또 사역의 동반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다지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정과 영성은요, 떼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인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터놓고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가르침을 받을 사람도 많이 없고 또 가르쳐줄 사람도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갈급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영성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막이나 바다나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지는 영혼 안에서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삼고, 내가 영성으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면서 의지같이 돼서 서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와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랑은 여기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붙여준 제자이든지 동역자이든지 함께 걸어갈 사람들에게 이 붙여진 그 영혼과의 우정을 통해서, 영적 동반의 그 우정을 통해서, 또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깊은 문제를 함께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이 괴로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기도하면서 또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코이도니아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딱 두 가지만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성은 도피하는 게 아니다. 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물론 산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왜 들어갑니까? 오늘 토마스 모튼의 이야기처럼, 사람을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마음이 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을 터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법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법을, 주님의 제자를 삼는 법을, 그리고 우리가 제자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막으로, 산으로, 어느 곳은 바다로, 바다가 산이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영성 수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영성 수련을 합니까? 이런 걸 배우려고요. 왜냐하면, 영성을 수련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 안에는 문제덩어리를 보면서요. 그동안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했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게 해소가 되고, 해결되어지면서,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파스카의 영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매일 기막힌 깨달음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소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성의 깊은 이야기들은요, 우리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제자도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 또, 영성의 수련의 방법들이 다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 영성의 여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정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 영성은 도피가 아니다. 그리고 영성은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획득은요,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기도의 깊은 그 하나님과의 독대 안에서 회피하지 않고 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며 한발 한발 나갈 때, 그 제자의 길, 제자도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다. 더불어 함께. 영성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나의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지도하는, 또 나와 함께 더불어 가는 공동체의 어떤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서 뭐냐면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 3박자, 4박자 맞아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쭉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매일 기막힌 깨달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정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기막힌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다시면 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되시고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